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 만들기 리빙박스 앱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빙박스 앱 다운받기를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리빙박스를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다음은 GPS 위치 정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에 맞게 위치 정보를 활성화해 주세요. 리빙박스 앱을 실행하여 회원 가입을 하겠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처음에 여러 가지 지도 커뮤니티 화면이 보입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로그인 화면 아래 회원이 아니신가요를 선택하여 회원 가입 정보를 입력하세요.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이메일 인증 요청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함을 확인 후 인증 링크를 눌러 회원 가입을 완료해 주세요.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리빙박스 앱의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 가입 시 사용한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합니다. 리빙박스 첫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꽃모양 설정에 들어가면 프로필을 수정하거나 로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로그아웃하지 않으면 리빙박스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앱을 실행하여도 계속 로그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첫 화면에 보이는 지도 커뮤니티 제목을 확인하신 후 원하는 커뮤니티를 선택하여 커뮤니티 가입을 합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커뮤니티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입 화면의 아래 지도 모양을 선택하면 가입한 지도 화면이 보입니다. 상단 오른쪽에 범례를 누르면 전체 범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범례에서 선택한 데이터만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범례 보기 아래 현재 위치는 나의 현재 위치를 찾아줍니다. 일반 지도와 위성 지도 중 지도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도 화면에서 하단 오른쪽에 플러스 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신규 데이터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이는 화면의 가장 위쪽에 위치 변경을 선택해 주세요. 상단 오른쪽에 현재 위치 찾기를 눌러 나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실내에서는 GPS가 잘 안 잡힐 수도 있으니 현재 위치가 실제와 다르다면 화면을 이동시켜 원하는 위치에 놓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사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사진 추가 버튼을 눌러 카메라 갤러리 중에 선택을 합니다. 카메라는 바로 사진을 찍어 올릴 수 있고 갤러리는 나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직접 사진을 찍어 올려보겠습니다.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한 장 더 올려보겠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터치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매핑하면서 조사한 정보를 항목에 맞게 입력해 주세요. 빨간색 별표 필수 입력 사항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장소 이름은 현재 데이터 등록하는 곳의 명칭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큰 건물이나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종류를 선택합니다. 설명에는 현장에서 느낀 점이나 특이사항 등을 적어주세요.
작성 후 저장을 누르면 데이터 등록이 완료됩니다. 데이터 확인과 수정 삭제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확인은 지도상에 내가 올린 아이콘을 선택하여 화살표를 누르면 내가 올린 데이터 상세 보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보기 화면 상단 오른쪽에 점 3개를 누르면 데이터 수정과 데이터 삭제 기능이 표시됩니다. 데이터 수정을 눌러 새로운 정보로 변경하세요. 아래 수정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데이터 삭제 버튼을 누르면 올린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지도화면 하단 오른쪽에 사람 모양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올린 데이터를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고 수정 또는 삭제할 데이터를 선택하여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 수정과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 다른 사람이 올린 데이터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리빙박스 앱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해 주세요.